여섯째 주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 학생들이 질문해 준걸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활발히 해주니까 나도 공부가 많이 돼요. 그리고 이번 강의의 그 질문 중에서 우리 학생이 보편적 복지를 우리 한국에 현실화시키는데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제가 볼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저는 보편적 복지를 어떻게 우리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이게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인간다운 사회가 되고,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저는 중요한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할까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의 큰두 가지 과제는 전쟁 위험을 없애고 평화를 안정시키고, 우리가 외세에 의해서 분단이 됐는데 다시 우리 통일된 민주주의 민족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좀 빈부격차를 줄이는 거예요. 빈부격차. OECD 각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지금 빈부격차 우리나라가 심해요. 진식의 수도 아주 높고 자살률도 높고, 지금 대한민국 문화 1등 국가고, 제조업 베스트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뭐 세계 인류 기업도 있고. 뭐 오늘 내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영국하고 비슷해. 물가를 계산해 가지고 구매력을 중심으로 GDP를 평가하면 우리가 영국하고 비슷하더라고. 선진 국가가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국민 빈부격차를 줄이고 이제는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평화 통일, 두 번째가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빈부격차를 줄여야 된다. 그러려면 중소기업을 살리면서 특히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된다. 아마 이가 오늘 6강의 중요한 주제가 될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저 이재중 군, 감상문도 아주 잘 쓰고 좋은 질문을 해줬어요. 지난번에 인천국제공항 공기업 중에서 우리 대학생들한테 아주 좋은 직장이죠. 비정규직 상당수 우리 직원들을 정규직화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인천국제공항 훌륭한 공기업인데 거기 정규직으로 입사하려면 얼마나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얼마나 대단한 스펙이 필요한데, 거기 있는 비정규직 직원들 그 정도 그 실력이 있느냐,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정규직화 시키는 건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런 그 불만과 주장이 있었고, 또 이런 부분에 일견 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뭐 그랬어요. 여기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뭐, 아는 우리 사람들 알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방문했던 게 인천국제공항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냐? 공항 한가운데에서 그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못해놓고 앉아서 간담회했잖아요.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서러움을 얘기하면서 막 울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맨 먼저 갔던 게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러 갔던 거고, 다른 건 몰라도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비정규직들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공약을 한 거라고, 약속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늦었지만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좀 불편한 점, 겉으로 볼때 불공정한 점이 있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뭐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봐요. 그러나 지금 제가 보니까 인천국제공항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체 인력 90%야, 90%. 너무 심각하지. 이게 공기업 이게 할 짓입니까, 이게? 그래서 일단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려놔야 우리 또 청년 대학생들이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생기는 거니까.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은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10%밖에 안 됐다니까? 아무리 뭐 스펙이 좋아도, 아예 뭐 정규직을 안 뽑으니까 못 들어갔다고. 근데 어쨌든 정규직이 범위를 늘려놓으면, 비율을 늘려놓으면 아무래도 취업할 때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단 기회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단 이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이해를 하고, 일견 불공정한 측면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건 해야 될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고 이 부분은 우리 청년 지성인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공기업들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으로 해나가는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재벌들이야, 대기업들이야. 중소기업이야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불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해는 가지만 대기업들은 이거 할 수 있거든.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 재벌들을 향해서 우리 국민들이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강제로 지시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비정규직 정규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여론을 조성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업들은 지불 능력이 있잖아요. 당장에 비정규직, 정규직 크게 힘들면 동일 노동을 동일 임금을 해둘 거 아니야. 내가 첫 번째 강의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호주나 이런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임금을 정규직보다 더 줍니다. 왜? 고용이 불안하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실력으로 일을 하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인데 같은 실력으로 같은 시간 일했는데 고용이 불안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성을 더 높이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기 위해서 임금을 좀 더 준다. 이게 인간적으로 맞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그래서 나는 일단 비정규직, 정규직은 고용 문제인데 임금 문제는 해결해 줘야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능력으로 일을 하는데 임금이 다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이런 신분제도야, 신분제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똑같은데. 이건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불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감사문도 멋있게 잘 쓴 우리 김영석 군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해줬어요. 대한민국이 1997년 국가 부도나는 과정을 이렇게 좀 보고 또 오늘의 우리나라 현실을 이렇게 보니까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진짜 진정은 우방인가? 의문이 든다. 걱정이 된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냐 물어봤어. 한 나라가 한 두 개 나라와 나라 관계 속에서 그 나라 관계가 어떤가를 보려면 종합적으로 봐야겠죠. 내가 아까 앞에 5강에서 세계화를 얘기하고 민족 문제를 얘기할 때 원론적인 얘기, 원칙적인 얘기 충분히 했습니다. 지금 21세기에도 지난 세기와 질적으로 하나도 차이가 없는 정글의 법칙이 관철되는 약육강식이 관철되는 힘이 원칙인 그게 국제사회다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유엔이 있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다 강대국이 장하고 있어. 뭔 기준으로 자기들이 된 거야? 유엔 총회에서 투표해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유엔 안보리 자체가 강대국 중심이다 아직도. 이제 많은 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에서 독립을 찾아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가입해가지고 유엔도 강대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아직도 주요한 건 강대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아직도 국가와 국가 관계를 기울이는 원칙은 힘이고 군사력이고 경제력이다 얘기했죠. 식민지 때 이걸 우리가 확인했고. 그럼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걸 보려면 일단 몇 가지 기준이 좀 세워야 될 것 같다. 첫째, 대한민국이 정치적 주권이 있는가? 그 다음에 군사적, 외교적 주권이 있는가? 미국과 관계에서. 그 다음에 경제적 주권이 있는가? 문화적 주권이 있는가? 이런 걸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정치적 주권이 있는가?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적 주권이 거의 없었죠. 군사 독재 정권이 있을 때 그랬어요. 상당히 종속도 있었죠. 그런데 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통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해가지고 대통령을 뽑기 시작했어요. 미국이나 다른 외세가 개입하기가 쉽지가 않죠. 조작하기도 쉽지가 않고.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저는 그래서 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에 대한민국이 진정한 현대 국가로 출발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제대로 된 국가인가. 정말 독립국가인가. 보기가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87년 6월 항쟁을 통해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가장 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고 국회의원을 100%를 국민 손으로 뽑고 박정희 유신헌법 때는 국회의원들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제대로 된 공정성을 못했고 국회의원도 100% 우리 국민들이 뽑고 더 나아가서 구청장, 기초의원까지 우리가 뽑고 이러면서 이 정치적 주권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 독자성을 확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전혀 개입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주권이 있는가? 이건 뭐 요즘 초등학생들도 알잖아요. 한 나라에 군사적 주권이 있으려면 전시작전지휘권, 평화시작전지휘권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평화시, 전쟁 때 말고 평화시의 작전지휘권은 우리가 있는데 지금 전쟁시 작전지휘권은 우리가 없어요. 북한하고 전쟁은 우리 마음대로 못해. 북한하고 전쟁을 하면 우리는 그냥 미 사령관한테 명령에 복종해야 돼. 지금 그래요. 근데 실제 전시 작전 지휘권이 중요하죠. 평상시도 중요하지만. 이런 면에서 볼 때 군사적 주권 제대로 있지 않죠. 더군다나 미국의 무기를 주로 수입하다 보니까 무기 체계도 미국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보가. 엄청 중요하죠, 정보가. 몇일 며칠 날 쳐들어올 것이다. 군사 기지가 어디에 있다. 전쟁 시기에 정보는 뭐 몇 개 군단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죠. 이 정보를 미국이 지금 독점하고 있어요. 유성통신 딱. 그래서 지금 한국도 정보를 북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통신 노리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 군사적 주권 제대로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경제적 주권 그건 97년 국가 부도 이후에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정착이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 투기자분이 한국의 경제적 경제에 있어서 막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 했어요. 실제 고생해서 우리가 벌어들인 돈 상당 부분을 그 잉여를 외국의 투기자분들이 지금 가져가고 있고 이런 면에서 볼 때 경제적 주권이 우리가 제조업 중심으로 세계 거의 1등 국가이기도 하고 GDP나 뭐 무역액이나 참 세계에서 선두 그룹이긴 하지만 과연 제대로 경제적 주권이 100% 있는가 이런 면에서 볼 때 100%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뭐 50%는 난 넘는다고 봐요. 대한민국 경제를 무슨 신식민지다 식민지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동의하기는 좀 힘들어요. 상당히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로서 이렇게 마음대로 우리 독자성을 가지고 또 실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적 주권이 100% 있느냐 그건 그렇지 않다. 저는 20, 30%, 30, 40%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투기자본의 또 다른 이 책동이나 지배나 간섭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긴장하면서 신경을 써야 된다. 특히 21세기 이 금융의 세계화 시대 때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 시대 때 환율 주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우리 정부 환율 주권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해요. 21세기에 그 나라가 주권 국가가 아닌가 해서 중요한 게 환율 문제, 환율 문제. 환율 정책을 독자적으로, 자주적으로 세울 수 있느냐. 일본도 지금 없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되는데, 환율 때문에 그렇죠, 환율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협정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도 환율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주권이 없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가 강화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문화적 주권 많이 나아졌죠. 이제 뭐 저는 뭐 인정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대단해. 기술도 상당히 향상됐고 기술 종속도 상당히 우리가 극복하고 있고 문화적인 거야 뭐 지금 영화 뭐 노래 이런 부분에서 옛날에 뭐 노래 틀면 전부 미국 팝송이었고 전부 미국 영화였는데 극복하고 있죠. 문화적 주권을 상당히 우리가 극복하고 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군사적 주권, 경제적 주권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군사적 주권이 없으면 다른 주권에 영향을 미친다. 결정적일 때 군사적 힘을 가지고 개입하고 간섭에 들어가면 그 개입과 간섭에 맞짱 떠서 싸우기가 힘들어요. 또 미국 사람들 미국은 철수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심혈을 기웠던 게 정시작전지권을 반환받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동맹은 동맹인데 대등은 동맹은 지금 종속적 동맹관계거든. 대등은 동맹관계가 돼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등은 동맹관계 아니다 보니까 에? 북한과 우리 한국과 모든 그 평화 정책, 통일 정책, 미국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한미 워킹 그룹에서 조그마한 것까지 허가를 받아야. 작년에 독감 독감 그 예방약 타미플루인가? 그거 북한에 주려고 그랬는데 미국이 보내지 말라 해서 안 갔잖아요. 북한에 관한 모든 지금 평화 통일 정책은 미국 다 사인을 받아야 돼. 사인 받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뭐 문재인 대통령 운전자론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뭐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대단히 힘들어. 내가 정부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인간적으로 잘하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네. 제일 싫은 소리도 못 하고 그냥. 정말 트럼프 비유 맞추는데 제일 정말 자존심 숙이면서 트럼프 비유 맞춰주면서 트럼프가 잘하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거야. 얼마나 속은 뒤집어지겠어요. 제가 볼 때 이제 뭐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난 것 같은데 뭐 바이든이 되지 않겠어요. 저는 뭐 90% 바이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또 제가 보니까 바이든이 돼도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옛날 오바마가 아니다. 오바마 전략적 인내는 지금 맞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거 볼 때 하여간 남북 문제, 평화 통일 문제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해냈잖아요. 물론 6.15 공동선언 하고 북한 갔다 와가지고 또 많은 고초도 겪고 그랬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놓고 볼 때 우리가 군사적 주권을 회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무지개 중요하다 이게. 군사적 주권이었으면 다른 주권들도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뭐 원초적인 이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1945년 미국이 3년 동안 미 군정을 했잖아요. 1945년에서 48년 때까지 대한민국 그 총독이 하지 중장이었어. 이때 형성된 분단 시스템 있다. 분단 구조. 원조가 있다. 원조.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서 분단이 됐는가?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분단을 완전히 콘크리트처럼 고착시켰던 게 6.25 전쟁이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오판해가지고, 남침을 해가지고, 또 미국도 유인했고,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도 역할을 했어요. 공범이 어떻게 보면. 쳐들어온 김일성이가 책임이 더 크고, 공범이요, 공범. 그래서 6.25 전쟁이 우리 역사에 끼친 영향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서 분단됐는가? 우리 민족 분단 과정에서 미국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6.25 전쟁에서 미국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게 한국과 미국과 관계를 우리가 형성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미국 사람들은 끄떡으면 6.25 전쟁 나가지고 대한민국 다 공산당한테, 공산주의자들한테 먹힐 뻔 알았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을 구제해 준 게 미국이고 대한민국이 이만치 발전한 게 미국 없으면 됐느냐. 끄떡은 그 얘기 하잖아. 주둔비 많이 내라.
미국 없이 너희를 살 수가 있느냐. 실제 뭐 이승만 박정희 때 박정희 대통령 때 그랬죠. 박정희 이승만 노태우 뭐 이런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미국을 비판할 수가 있었나요? 민족주의 입장에서 미국을 비판할 수가 있었나요? 미국 비판하면 국가안보를 구속시켰죠.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를 비판했다고 구속시킨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미국도 미국 대학생이 성적이 불질리면 구속은 안 시켜. 교육시키지. 대학생이 그래가지고 한 나라, 너희 나라 국기를 불태우면 되느냐. 교육을 시키지. 그 불태웠다고 말이야. 구속은 안 시킨다고 하더라고. 내가 알아보니까. 대한민국 대학생이 미국이 우리나라 역사에 잘못 저지른 게 많고 지금 미국이 뭐 잘못한 게 있다. 이라크 파병 이런 거에 강요하느냐. 한미 FTA 왜 강요하느냐. 미군들이 남한에 주둔해서 있으면서 나쁜 짓거리 많이 하고 있다. 효순 미선양 죽은 것도 미국이 사과해라. 이러면서 미국 비판하잖아요. 옛날 81년도에 강원도에 있는 강원대생들이 성주기를 소각하면서 미국을 비판했어요. 내가 그때 민주화운동 오다가 대전교수에 앉아있는데 그 친구들이 감옥에 왔더라고. 그래서 왜 감옥에 왔냐고 그랬더니 미국 깃발 불태워서 감옥에 왔대. 우리 유척인 반과단체인 북한도 미국을 반대하는데 그게 동조했다 이거야. 국가반법 동조죄. 세상에 이런 법이 있을 수가 있어. 국민들을 여론에서 허들하면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제 강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또 우리 함께 토론하면서 제 강의가 끝날 쯤에 해서 한국의 미국은 어떤 존재인가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서빈 양 감상문 아주 훌륭하고요. 우리 청년들이, 청년 지성인들이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이론을 볼 때 비판도 하고 자기 대안도 제시하는 건 좋겠지만 실천적 지성인으로서, 행동하는 지성인으로서 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내 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이 나라 국민으로서, 또 청년 지성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조그마한 것도 괜찮아요. 비정규직 이거 없어져야 되는데 나는 청년 지성인으로서 비정규직을 없어지자 내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항상 마지막은 내가 할 일이 뭐지? 나는 무슨 일을 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토론하고 책을 보고 공부를 할 때 공부가 잘 돼요. 기억도 잘 되고. 내가 공부를 하고 토론하고 강의를 듣는 이유는 그냥 이론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강의를 듣고 조그만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공부도 잘 되고 토론도 잘 되고 그런 자세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혜민 양 근데 내가 비대면 수업이란 말이야 구혜민 우리 학생이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 정확히 몰라. 어젠가 나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이름이 완전히 남자 이름이라 남학생인 줄 알고 내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여학생이라고 그래서 내가 참 미안하던데 하여간 구혜민 양 같다 일단 그 남학생이면 문자 주세요. 우리 구혜민 양 잘 써줬고 그 감상문 마지막에 그 당시 국가 부도가 나는 과정에서 그 같이 외국 그 투기자본 세력과 같이 협잡을 해가지고 이득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세력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 금문자본 세력들을 고소할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주 저 지성에서 실천적 의지가 돋비는 좁은 질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이명박 또 고발당해 그리고 론스타 해가지고 1조 9천억 국세 횡령 관련해가지고 고소했다는 신문기사를 내가 여기다 올려놨거든.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고 그 당시 론스타가 요한은행을 인수해가지고 먹튀한 사건은 블랙머니라는 영화에서 아주 잘 나와있어요. 그 블랙머니라는 영화를 보면 그 당시 이 외국 투기자본과 국내 그 국무총리 출신이 어떻게 협잡을 해가지고 요한은행을 론스타가 집어먹는데 같이 역할하고 또 거기서 같이 또 투자도 하고 이래가지고 막대한
돈을 불법 자금을 그저 획득하는 그런 과정이 잘 나와 있는데 그게 또 시민단체에서 고발된 내용이 신문에 있길래 제가 올려놓은 거니까 이건 자료로 참고하세요. 그리고 저 작년에도 또 시민단체에서 이거 가지고 고발했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강의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 김영석 군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가를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썼던 조그만 논문인데 복지와 세금이라는 중요한 논문을 내가 소개를 하면서 이 분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연구소 소장할 때 쓴 논문인데 복지란 무엇인가 이건 내가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첫째 월급을 받고 살지 월급을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얘기한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윤을 창출해가지고 먹고 살고 우리 임금 봉급 생활자들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봉급을 받아 먹고 살지. 그럼 봉급 이외에 그 이제 자기 노동을 통해서 사는 거고 국가와 사회를 통해 가지고 2차로 2차 분배 임금과 일자리는 1차 분배고 2차 분배에 해당한 것이 복지다. 뭐 국민연금, 의료보험 뭐 이런 거 다 복지죠. 그래서 교육, 보육, 의료, 주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복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권적 기본권 이건 또 보장이 돼야 되지만 생존권적 기본권도 국민으로서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 문제, 교육 문제, 주거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이게 다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요. 그 노태우 정권 때 지금 국민의힘 당 뭐 비대위원장 하고 있는 김종인 씨가 그때 자기가 역할해서 그걸 넣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소위 생활권적 기본권을 우리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권적 기본권 말이에요. 그래서 복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간답게 복지 혜택을 누릴 권리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대한민국 복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 정신을 구체적으로 법률에는 없지만 헌법 정신을 위반한 거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 실업 문제 수도 없이 우리가 강조했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은 취업 재난 상태에 있습니다. 복지 재난 상태에 있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스펙이 부족해서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스펙이 부족해서 지금 장가도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기성세대인 나부터 여러분 보면 면목이 없어요. 우리 때는 뭐 대학 다닐 때 적당히 공부해도 다 일자리가 많이 있어서 7%씩 막 성장될 때라 취업이 가능했거든. 지금 저성장 시기고 또 뭐 대기업들은 공장 자동화하고 저임금 쫓아가지고 다 공장 외국에다 짓고 이러니 뭐 좋은 일자리 무지하게 부족한 거지. 이런 문제 청년들의 책임입니까? 국가 사회적으로 책임져야죠. 이게 복지지. 근데 내가 얘기했죠. 그건 피해 당사자들이 각성해서 싸울 때 가는 거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실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보면 구조적으로. 완전 고용 케인즈트 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한 거다. 상대적 이해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력은 뭡니까? 상품은 경쟁력은 싸고 품질 좋은 건 만든 거잖아. 그 생산성을 높여서 그런 거잖아. 생산성을 높이려면 기술을 혁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시간에 10개 만들고 한 시간에 20개 만들고 또 다른 능력도 좋게 하고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장 자동화라는 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와가지고 공장 자동화를 넘어서서 이제는 로봇 시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로봇이잖아요. 로봇. 인공지능. 인공지능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참 자본론의 마크스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천재적으로 본 것 같아. 인간들의 생활에 생존에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그런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은 기계들이 할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마크스가 자본론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 지금. 서비스업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엄청 없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우리 청년들 책임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책임인가?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제일 열심히 주장하고 그러는데 이미 스위스에서는 뭐 유럽에서는 10년 전부터 지금 주장하고 있지. 근데 기본소득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 아직 없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꼭 기본소득이라 부르기는 그렇지만 재난 기본소득이라 해가지고 이런 거 절대 안 하는 미국도 다 있잖아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복지가 왜 필요한가를 결정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코로나 사태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재 이렇게 월급도 적고 못 살고 있고 특히 청년들 취업이 안 돼가지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 지금 사회 국가적인 막강한 책임이 있는 거다. 이게 바로 복지의 필요성이다. 세금 걷어서 이런 데 써야 된다. 1등만이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버렸고 지금 공정한 경쟁이 지금 불가능해버리고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소위 취업이 잘 되는 대학 들어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나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더 교육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있다. 지금 부유한 집 자녀들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 상황에서 특수교육 받고 있어, 오히려. 특수교육. 소수가 모여가지고. 근데 서민들, 어려운 가정집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공교육이라도 받아서, 학교 가서 공교육이라도 받아가지고 겨우 넉넉한 집 아들들하고 이 교육격차를 줄 수가 있는데 학교도 못 가지. 등산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학원도 못 가.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교육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사다리가 지금 더 보이지 않고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게 불가능한데 지금 뭐 바다에서도 용이 못 나올 것 같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교육부 장관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서민들 자녀들이 이 지금 이 온라인 동영상 강의 빼고 다른 걸 통해서 어떻게 좀 이 넉넉한 집안의 애들하고 이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없어. 지금 답답해 죽겠어. 내 국민 입장을 볼 때. 그래서 교육, 의료, 주거 문제를 뭐 내가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겠지만 부모님 잘못 만나가지고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는 거 불공정한 거죠. 두 번째,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청년들 같은 경우 부모들이 돈이 없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앞에서 죽어가는 게 이게 인간적인 겁니까? 불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대로 경쟁을 할 수 있습니까? 주거 문제 얘기 필요 없고. 그래서 복지라는 것들이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보편적 복지를 그래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 데가 유럽이거든, 유럽. 스웨덴 유럽에서 이미 100년 전에 시작이 됐죠. 내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복지 얘기하면 뭐 돈이 있어야 복지하지 이런 얘기를 해. 오늘 자료를 보니까 뭐 대한민국 이제 완전히 뭐 GDP상으로 선진국이 됐는데 이제 뭐 돈이 없어서 복지 못 얻는다는 얘기는 그건 대한민국에서 전혀 맞지 않은 얘기고 스웨덴도 GDP 1만 달러 시대 때 복지했다고 얘기했잖아요. 1만 달러 때 1만 달러에 맞는 그런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공주택을 했다 이거지.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보편적 복지를 넉넉한 사람들이, 넉넉한 정당에서 정치인들이 먼저 거저 해준 게 아니에요. 보편적 복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 잘못된 자본주의 구조 때문에 교육, 의료, 주택에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피해 당사자들이 단결해서 주장하고 싸워서 쟁취한 거다. 이 원리는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희생하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민주주의가 안 됐듯이 그 과정에서 지도자도 있어야 되고 지휘자는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들이고 정치란 게 이런 거 하는 게 정치지. 정치의 본질은 피해 당사자들의 투쟁을 잘해주게 하는 게 정치의 본질이에요. 잘 안내하고 그 희생 봉사가 필요하고 바로 유럽에서 복지를 주장하고 법정 복지를 적극시킬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노동자고요. 노동자. 물론 뭐 이건 숨길 수 없는 팩트니까 얘기를 해야겠지만 인류 역사에서 보편적 복지를 또 처음 했던 게 러시아입니다. 소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그 레닌이 했죠. 사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질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본편성 복지는 다 했어요. 처음에 다 했어. 그러다가 이게 관료주의가 되면서 이제 소련이 망하면서 지금 안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들이 이런 케인주의 영향을 미쳤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 북한도 보편적 복지 하고 있어요. 북한도 못 살고 있지만 후밭 하고 있고. 어쨌든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는데 빈곤 후 평등이라, 빈곤 후 평등. 생산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는 많은 한계가 있죠. 제가 북한에 여러 번 가봤는데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서 약을 달라고 그랬더니 참 약이 없는지 엄청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 지금은 더 힘들 거예요. 예. 북쪽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긴장을 하고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압록강 두만강에 넘어오는 불법으로 넘어온 사람들 있으면 무조건 사살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했죠. 그러던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 바이러스 코로나 확진자 여러 명 생기면 감당이 안 될 거야. 뭐 있어야지. 확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약품이나 병원이나 의료기기나 너무 없어. 그게 아예 그냥 봉쇄를 해버린 거야, 북한은 봉쇄를. 많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북한에 가서 그 사람들 만나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힘든다는 얘기 하는데 술 좀 먹고 약간 취하면 속에 있는 얘기 나오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들어. 참 전쟁 못하죠. 북한 애들 전쟁 못합니다.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래서 그 이 케인즈 노선이 보편적 복지를 해나가는데 사회주의 국가 그런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는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특히 유럽의 노동자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편적 복지 쟁취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가 스웨덴 3인당, 스웨덴 3인당 아마 1923년도인가 그때 집권해가지고 아마 70년 가까이 집권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정당이 좀 집권을 오래 해야 돼. 그래야 이 보편적 복지가 정착이 된다고. 그리고 스웨덴은 농민당도 있어.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노동자들, 서민들을 좀 대변하는 정당이죠. 사회민주당, 사회민주주의, 경제 노선은 케인주의 노선. 물론 스웨덴도 저 대기업도 있고 재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재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면서 그 당시 농민당이 협조를 하고 노동조합이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스웨덴에 보편적 복지가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편적 복지가 정착이 되는데 뭘 여러분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뭘 느꼈어요? 노동조합이 써야 된다. 보편적 복지를 필요하는 노동자, 농민들의 힘이 있어야 된다. 조직이 있어야 힘이 있지. 스웨덴은요, 노동자 조직률이 80%야. 요즘 한 70% 될 거예요. 사회민주당이라는 이 정당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정당이에요. 그래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그 정당의 지도자이기도 해. 대한민국에도 그런 정당이 있었지.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 없어졌지만. 그리고 농민당이 있어. 그 농민당도 지원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만 달러의 GDP 만 달러에서 만 달러 수준에 맞게 무상의료, 무상교육, 공공주택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아직 보편적 복지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있는 거예요. 보편적 복지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대한민국에 보편적 복지 할 수 있는지. 제가 더불어 한다. 내가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을 오래 했어요. 처음에 1997년에 보편적 복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주장했어요. 빨리 해라고 했어요. 빨리 해라고. 우리 국민들 의식 수준이 그래요. 유럽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 영국이 빨갱이 국가야? 스웨덴이 빨갱이 국가입니까? 이 빨갱이라는 용어 자체가 대단히 비과학적인 얘기고 혐오스러운 말이고 이런 단어 쓰면 안 되지만. 아 지금 빨간 색깔을 좋아하는 건 지금 국민의힘 아닌가? 이 국민의힘을 못 오는 거요. 그러면 안 돼.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유일한 큰 야당인데 말이야. 빨간색 좋아한다고 빨갱이 하면 돼? 막스가 빨간색을 좋아했다고 그러더만 정열적이라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제1야당 국민의힘이 빨간색 표하잖아. 빨간색이란 아주 안 좋아.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스웨덴의 사례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보편적 복지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이 나온다. 이런 일단 우리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한민국에서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되죠. 대부분 국민들 물어보면 아유 그 빨갱이 정책 아니요? 지금 우리나라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 특히 언론에서 조중동 중심을 해가지고 무지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는 방법은 누진적 조세제도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죠. 돈을 많이 번 사람 세금을 좀 많이 내고 적은 사람 적게 내고 1970년대 1960년대 소득세를 70% 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미국 아주 큰 재벌들은 재벌이 없지. 미국 아주 큰 부자들은 소득세 많이 내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잖아. 미국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잘못하면 자본주의가 이게 어려워질 수 있고 공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면서 소득세 많이 더 내자고 주장하잖아요. 대한민국 재벌들 1% 부자들 세금 좀 올리면 막 반대하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금을 낼 사람은 정당히 내야 된다. 그래서 유럽 보면 부유세를 처음에 다 했어요. 부유세를 해야 부유세는 소득에 대해서만 걷는 게 아니거든. 땅 갖고 있는 거, 집,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뭐 저 귀금속 같은 거 이게 돈이 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부유세예요. 그것도 1% 부자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 조세 제도가 투명하게 돼. 지금 대한민국에서 세금 제일 안 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금 100% 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봉급쟁이들이요. 봉급쟁이들은 노동자들은 월급 받기 전에 세금부터 내. 세금 떼고 월급 줘. 대한민국 재벌들, 변호사들, 의사들, 사업하는 사람들, 세금 제대로 내는 사람들 드물지. 그래서 이 노동자가 애국자라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스웨덴의 사례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보편적 복지를 어떻게 하려는가 답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물론 저 투표율도 90% 스웨덴 국민들 보면 선거 때 보면 90% 투표 참여. 지금 좀 낮아졌지만 호주 같은 나라는 투표 안 하면 벌금 매기도만 이런 식으로 이 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의 경제, 대한민국의 복지는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 수준에 맞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막 그래. 국회의원들 개판이라고. 그 국회의원들을 찍어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군데. 대한민국 정치 수준은 대한민국 국민들 정치 의식 수준에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지금 뭐 스웨덴에서 어떻게 복지를 하고 있는가 쭉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상의료를 하고 있고 노인과 장애인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자료를 한번 보세요.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82만 원에서 92만 원 주고 있는데 이게 옛날 얘기야. 60년대 후반 얘기니까 지금 더 주고 있을 거야. 물가도 올라가. 우리는 지금 30만 원 주고 있잖아. 그것도 30만 원 다 안 줘. 그것도 반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되면 일단 사람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려고 안 해. 경쟁을 심하게 하려고. 예. 의식주가 해결이 되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안 해. 대학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야. 취업은 전문대학 하나도 충분해. 고등학교 나와도 취업이 되는 거야.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되니까 무자비한 경쟁 그렇지 않아요. 경쟁보다는 연대, 서로 협력하고 돕는 거 이런 풍토가 마련이 되죠. 그래서 보편적 복지 이 성과가 많습니다. 서비스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일자리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나오면서 이 서비스업에서 경제 성장에 동력이 나와. 경제 성장률도 좋은 거예요. 이게 보편적 복지와 성장이 더 좋은 거예요. 보편적 복지는 무조건 성장 안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서비스업에서 성장이 되는 겁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노동을 하면서 부가가치가 나오잖아요. 서비스업 노동을 하면서 부가가치가 나오고 그게 GDP를 올린다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냄새가 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인간 냄새가 나는 사회. 무자비한 경쟁도 하는 거.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없어지고 나보다는 먼저 사회를 생각하고 뭐 예수님이 얘기한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요, 그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요.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기서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면서 보편적 복지 토대 위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다 내가 언 얘기 다 나와요. 코로나에서 지금 그런 얘기 나오는데 기본소득을 지금 먼저 하자는 얘기 나오는데 이건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세금을 갖고 일단 의식주를 해결해줘야지. 기본소득 그거 받으면 결국은 그 의식주에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문제, 아파트 문제 해결하고 모든 국민들이 돈이 없어서 집이 없는 거 이거 해결해야 돼. 기본소득 지금 아파트 그거 살수 있어요? 그돈 가지고? 그래서 이미 가난한 나라도 러시아도 하고 있고 네팔도 하고 있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가난한 쿠바, 북한도 하고 있다고. 수준은 낮지만. 쿠바도 그렇게 아주 낮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누진적 도세제도를 하려면 세금을 잘 걸어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GDP 8.1%만 지금 세금을 갖고 있다고. 다른 나라는 28.7%. OECD 34개 국가인데 GDP 중에서 사회보장비로 쓰고 있는 게 꼴찌에서 두 번째. 조세 부담률도 지금 다른 나라, 덴마크 이런 데 보세요. 48%. 우리나라는 지금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반절밖에 지금 세금도 안 걷고 있다. 소득세, 뭐, 증여세 이런 것도 실효세 우리 너무 적고.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우선 조세 제도를 개혁을 해야 된다. 그 부유세도 거둬야 된다. 한국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20%예요. 세금 안 내는 경제예요. 그래서 지하경제에서 세금 안 내는 거 발본 세곤 하고 이재명 지사가 그거 잘했잖아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보자고. 우리나라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 0.1%밖에 안 돼. 보유세도 낮을 뿐만 아니라 실제 세금 걷는 게 미국 같은 나라도 1.5인데 우리가 0.1%. 조세 제도가 대한민국은 이 세금 제도 가지고는 법변적 복지 못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변호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돈좀 버는 사람들, 재벌들 세금 문제에 있어서 양심선언을 하고 제대로 세금 내야 됩니다. 그리고 조세제도도 개혁을 해야 돼. 누진적 조세제도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 이것만 제대로면 보편적 복지 내일 할수 있는 거거든.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지금 거둔 돈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할수 있어. 의료보험, 보험 되는 거100%할 수도 있는 거라고. 조금 국민들이 세금 더 내고. 지금 대한민국 세금 걷어가지고 국방비 엄청 들어가죠. 옛날에는 저 토건업자들 배불리게 하려고 도로 깔고 고속도로 만들고 뭐 이런 데다 나라 예산 많이 썼지. 이명박 대통령 때는 시잘데없이 그강 두들겨 맞고 거니라고 4대강 사업에 몇십조 썼잖아요. 몇십조. 그 돈으로 하면 대학교 등록금 반값 등록금 그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보편적 복지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의 문제고 철학의 문제다 그랬잖아요. 돈이 없다고 못 하는 것도 아니다. 그 수준에 맞게 하면 되는 거다. 지금 대한민국은 보편적 복지 200%할수 있어요. 조세 제도만 조금 개혁하면 200%할수 있다. 당장 해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야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가지고 북한 동포들은 다 보편적 복지하고 있는데 그거 안 해봐. 통일 하기 힘들어. 나중에 뭐 이런 날이 빨리 올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북쪽에 노동당하고 대한민국 정당하고 이제 토대 걸고 그럴 때 여기 보편적 복지 안 하면 북한 사람도 우리 안 찍는다고 이런 문제도 있다. 적응도 못 한다. 어쨌든 동독도 보편적 복지 했잖아요. 소득도 보편적 복지였기 때문에 큰 마찰이 없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한민국 통화통일 보편적 복지 이거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선진국 될수 없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